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이제 한 5개월 되셨다, 그죠? 네. 쓰실 때 뭐 불편한 시간이나 이런 건 없으셨고요? 네,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죽었을 때 이런데 뭐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톱 같은 게 이게 좀 잡히더라고요. 그건 괜찮은 거죠. 선생님 받으신 임플란트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. 실린더 자체가 그리고 재질 자체가 좀 터프한 편이에요. 아, 예. 그래서 이게 물이 빠지고 접힐 때 종이가 이렇게 접히듯이 접혀가지고 지금 만져지는 게 느껴지시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강아지 귀, 도귀어라 그래서 강아지 귀처럼 뾰족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문제는 없어요. 예, 그 접히는 거지 뭐. 예, 예. 그래서 그렇게 선택했던 거는 선생님이 굵기가 좋으신 편이기 때문에. 네, 네.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실린더 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잘 안 나지. 예. 실린더가 부드러운 걸 쓰면은 아무래도 얘네가 힘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 상태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아, 예. 뭐. 감사합니다. 예. 예. 사용하실 때 자연 발기가 조금 되는 느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? 자연 발기가 돼요. 예, 그게 이제 그 손관계를 하면은 사정을 하고 나면은 이게 약간이 좀 축소되는 느낌? 근데 그게 자연현상 아닐까요, 그게? 그렇죠. 아무래도 네. 수술을 할 때 해면체를 저는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거든요. 그랬던 게 효과가 있다면 네. 자연적으로 피가 좀 몰려야 되거든요. 새벽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가 조금 더 발견된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. 그러신가 여쭤보고요. 네. 그래서 아직 그거를 뭔가 얘기를 네, 들어보니까 네. 최대한 살리려고 선생님께서 애를 쓰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네. 근데 뭐 어쨌든 좋은 영상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네. 그게 남아있다는 거는 사실 아무래도 더 낫죠. 그래서 그 기능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손관계도 좀 제가 좀 느끼는 좀 기분이 있고 사실 그거 말고 그냥 세워서만 하면은 그런 기능이 없이 하게 되면 조금 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. 수술 받으시고 많이 아프시지 않으셨어요? 한 달은 좀 아팠어요. 난 뭐 이렇게 고통이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는데 좀 힘들었어요. 좀 힘드실 정도였다? 네, 네. 힘들었어요.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괜찮으셨어요? 네, 괜찮았어요. 괜찮아졌고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이제 와서는 완전히 뭐 잘했다 생각은 하는데 고통을 생각하면 안 내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좀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하는데 야 너 근데 좀 너 그거 좀 고생 좀 하는데 가운데 이런 거는 알고는 좀 하고 모르고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통증이라는 게 주관적이에요. 네. 어떤 분은 아니 뭐 전혀 안 아프시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난 아파 죽는 줄 알았다는 분도 있고 이게 항상 수술은 진짜 항상 똑같지 않은데 거의 반응들은 다 각각이거든요. 체질이라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. 고통 없던 그 사람처럼 행복한 거네.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. 뭐 네. 그런 거죠. 요즘은 제가 이걸 여쭤보는데 이제 수술을 받아보시니까 단점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? 단점? 네, 수술의 단점. 단점이라면은 뭐 첫째는 이제 좀 한동안에 이제 그 아픈 거, 네, 그게 좀 있고, 그 다음에는 뭐, 그냥 뭐, 그렇게 뭐, 단점이라고 하겠어요. 네, 그런 건 없어요. 운동은 원래 어떤 거 하셨어요? 골프를 좀 주로 좀. 골프는 언제부터 다시 가셨어요? 한 달 정도 쉬었죠. 한 달 정도? 네. 필드 나가신 거 한 달 정도? 네. 쉬시고 나가서 필드 나가셨을 때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? 네, 그런 건 없었어요. 여튼, 과정 중에 큰 문제는 없으셨겠지만 고생 많으셨어요. 아유 덕분에 뭐 이제 지나고 나니까 네. 뭐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애쓰셨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친구들도 이거는 이제 우리 나이는 거의 다 이제 많이 했더라고요. 그래가면서 어떻게 그 한국에는 아직도 그게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좀 깨어가지고 주변의 친구들도 아야 한번 좀 해봐야겠다 이런 그 의견들을 좀 내고 그래요. 그래서
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. 이건 혼자 가라 그러면 쑥스러워서 못 가. 그래서 이제 야야야 가자 가자 그래야 가지. 그냥 이제 혼자 찾아가 보라 그러면 아이고 뭐 이러는데 저도 뭐 친구 따라서 오긴 왔지만은 그렇게 해서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네.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네.